아이고, 반갑습니다. 고구마즈 고구마입니다. 오늘은 먹구마즈 일산시장에 있는 해장국집 소문난 뼈해장국에 방문했습니다. 소문난 뼈해장국은 일산시장 6번 입구 바로 옆에 있습니다. 영업시간은 월요일 제외, 매일 포장은 9시부터 식사는 10시부터 가능합니다. 월요일이 장날인 경우는 화요일 휴무입니다. 매일 재료 소진 시 영업 종료됩니다. 주차는 인근 공영주차장을 이용해야 합니다. 9시 반에 도착했는데 이미 식사 줄이 길었습니다. 10시부터 입장을 하는데 세 번째 앞에서 줄이 끊겼습니다. 밖에서 기다리는 동안 미리 주문을 받습니다. 30분쯤 지나서 자리가 하나씩 났고 10시 40분쯤 입장했습니다. 자리는 좌식으로 앞쪽에 6자리, 뒤쪽에 2자리, 총 8자리 정도 있습니다. 메뉴는 뼈해장국 단일 메뉴고 전골은 테이블에서 끓여먹는 메뉴입니다. 뼈해장국을 주문합니다. 자리 가운데 스테인레스 그릇이 있습니다. 뼈를 담는 그릇입니다. 자리에 앉고 5분 정도 지나서 뼈해장국과 반찬이 나옵니다. 반찬은 깍두기, 김치, 고추, 양파와 쌈장이 나옵니다. 밥은 뜨겁게 나옵니다. 뼈를 꺼내봅니다. 고기의 색깔이 분홍색입니다. 한눈에 봐도 부드러워 보입니다. 다른 고기를 들어 올려봅니다. 집다가 고기가 다 부서질 정도로 부드럽습니다. 떨어진 고기를 들어봅니다. 고기가 결결이 찢어집니다. 뼈해장국 고기가 이렇게 부드러운 집은 처음입니다. 뼈에서 살을 잘 발라줍니다. 살을 숟가락으로 떠먹습니다. 국물은 자극적이지 않고 맑은 편입니다. 큼직한 고기를 집어먹습니다. 국물을 머금고 있어 촉촉하고 부드럽습니다. 고기와 우거지를 함께 먹습니다. 우거지는 잘 삶아져 질긴 부분이 없습니다. 우거지도 국물을 잘 머금고 촉촉합니다. 두 번째 뼈입니다. 주먹과 크기를 비교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뼈를 젓가락으로 긁기만 해도 고기가 잘 떨어집니다. 두 번째 뼈에서 나온 고기는 국물에 담가 먹으려고 합니다. 뼈에서 고기를 잘 발라줍니다. 고기가 부드러워 잘 발라집니다. 남은 고기를 국물에 잘 담아줍니다. 고기와 우거지를 국물과 함께 떠먹습니다. 국물과 함께 떠먹습니다. 밥을 국에 잘 말아줍니다. 잘 말아진 밥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고기를 듬뿍 넣었기 때문에 그 맛이 기대가 됩니다. 고기를 올려 크게 떠먹습니다. 국물이 자극적이지 않아 좋습니다. 고기가 많이 들어있어 좋습니다. 큼직한 고기가 모든 숟가락에 들어옵니다. 맛있게 떠먹습니다. 밥을 거의 다 먹어갑니다. 남은 밥을 먹기 위해 그릇을 기울여줍니다. 그릇을 기울여 밥을 떠먹습니다. 밥보다 남은 국물이 많은 상태입니다. 국물 요리에 대한 최고의 칭찬은 드링킹이라고 생각합니다. 뚝배기가 적당히 식어 남은 국물을 드링킹해줍니다. 남은 밥을 숟가락으로 싹싹 긁어먹습니다. 뼈해장국 후기는 빈 그릇으로 대신합니다. 일산시장 소문난 뼈해장국은 이미 주변에서는 유명할 만큼 유명한 집입니다. 30분은 기본이고 1시간은 기다려야 식사를 할 수 있고 그마저도 늦으면 기회가 없습니다. 모든 테이블이 좌식이라 불편할 수 있습니다. 뼈해장국은 뼈에서 나온 고기의 양이 많고 고기가 부드럽습니다. 국물은 잡내가 없고 자극적이지 않은데도 시원하게 속을 풀어줍니다. 뼈해장국이 낼 수 있는 맛은 최대로 끌어올린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식사를 하는 중 11시쯤 지나서 주문이 마감되었습니다. 10시부터 식사를 시작했으니 1시간 만에 하루치 영업을 종료한 셈입니다. 매장이 작아 오래 기다려야 하고 워낙 소량이라 많은 사람이 먹지 못하는 점이 아쉽습니다. 매장을 키우고 더 많은 사람이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재료를 더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들어가세요!